왜냐면 이야기를 해보면 은지도 엄마가 세대. 근데 엄마 되게 소년대 아빠한테만큼은 세. 거의 그러시더라고. 경상도 엄마들이 그런 거 있잖아. 엄마가 욕 쓰는 걸 들은 적 있어? 아 많이 들었지. 어떻게? 진짜? 너한테 어떻게 야단치셨어? 야단쳤을 때. 예를 들면 지나 엄마 전화 올 것 같은데? 아 괜찮아. 당연히 어머니한테 전화 와야지. 학생인데 머리가 노래. 아 그럼. 머리가 빨개. 아유 안 되지. 그러니까, 근데 규정 위반이다니까. 확 저것만 그냥 대가리로 오독오독 다 씹어먹 불라고. 오독오독 씹어먹 불라. 야 너 혹시 샤이니 키랑 친하니? 왜 불쌔 보이지? 아는 소리야. 우리 또 빨라. 어릴 때 들었으면 놀랬겠다. 아니 난 그걸 그대로 배웠어. 아니 그래서 너가 응답하면서 그래서 응답하면서 그걸 다 써먹었어. 네가 파이팅 한 거야 그래서. 난 다 써먹었어. 어머니한테 고마워야지. 그리고 쟤는 바람잡이야. 야 수업 끝났다. 자 시 야, 내 방송하다가 삶이나. 야, 야, 이거 어제 그 펜팔에서 제가 나왔다. 저 펜팔 회사에서. 야, 은지야, 이게 학생이 수업 시간에 폰 갖고 오면 어머니면 뭐라고 그러시냐? 핸드폰을 얻어보도록 다 씹어먹을라. 야, 진짜 형. 와, 형. 아, 예, 그렇죠. 핸드폰을 조사불라. 맞아, 도사불라 이런 거. 도사. 아니 왜냐면 음악 관리니까 좋네.